아랫잎을 한두 장 떼요. 그리고 몇 개를 남겨놓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하면 꽃이 되죠.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겠어요. 네, 이 꽃은 꼭 이렇게만 잡아야 돼요. 네, 조팝나무 꽃이에요. 이렇게 관찰하고 놀다 가고 하다 보면, 지금 우리 온지 1시간 됐잖아요. 이제 겨우 한 100m 왔나요? 네, 실제로 숲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오면 10m도 못 가요. 1시간에. 워낙 볼 것도 많고, 얘기거리가 많으니까. 아, 잎이 다 졌네. 이것저것 살펴보며 남산을 걷던 얘는 그가 좀 그래도 갑자기 떠오르네. 멈추어섭니다. 길가에 벚나무 한 그루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모양인데요.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. 이리저리 나무를 살펴보다가 그림 도구를 꺼내는 환경택 씨. 산책을 하던 중 영감을 주는 대상과 만나면 이렇게 자리에서 서서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. 이 벚나무는 빨리 가을을 맞이해서 빨리 늙은 것 같은 느낌? 그거를 받아요. 단순한 가을이 아니고 빠른 가을, 다른 것에 비해서. 그러면서도 또 부모의 입장으로 본다면 또 자손이 또 빨리 독립해서 번식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. 그리고 또한 가지는 벚나무는 졌는데 이 청가지 덩그라고 담쟁이가 그걸 감싸고 있으면서 아직도 잎이 지지 않은 느낌처럼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느낌까지도 그냥 느껴져서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느낌을 담고 있어요. 여러 종류의 가을이네요. 색깔을 칠하면 더 좋겠지만 선으로만, 그리고 또 선으로만 표현하면 약간 쓸쓸한 맛? 스산한 맛도 있거든요. 그 느낌도 담아보는 겁니다.